부산을 갔을 때 이렇게 구두가 제가 원하는 딱 기본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35 사이즈가 이렇게 있었고, 사실 굽은 이게 한 3cm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 5cm도 있었거든요. 5cm를 신으면 좀 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예쁘긴 한데 발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편한 쪽을 선택했어요. 3cm 구두로. 이렇게 단추 하나 딱 잠갔을 때는 허리 손도 약간 들어가면서 이런 오버핏의 느낌이 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스러우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좀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약간은 큰 사이즈다 보니까 이런 그 소매 부분이 좀 길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 안 걸리게 이렇게 안으로 박음질 처리해주셔가지고 수선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접어서 넣은 거다 보니까 약간은 울어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입으니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아무래도 옷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면접 볼 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블라우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입어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팔을 입어보고 그 다음에는 긴팔 블라우스 종류 입어봤는데, 저한테는 반팔보다는 긴팔이 조금 더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핏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긴팔 블라우스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셔링 들어간 블라우스랑 그렇지 않은 블라우스 다 입어봤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셔링 들어간 게 조금 더 이제 잘 어울리고 약간 얼굴을 살려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셔링 들어간 걸 골랐고, 그리고 이 소매 부분 보시면 소매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단추가 되어 있고, 이 셔링 부분이 소매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블라우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에 면접 보다 보니 긴팔 입으면 덥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소재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어컨 있는 공간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블라우스만 처음에는 입고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켓은 벗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쌀쌀하게 오히려 느껴져서 이후에는 자켓을 이렇게 걸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블라우스 뒷부분은 이렇게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입었기 때문에 주름이 가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빌려왔을 때는 주름이 하나도 없고 엄청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지는 지금 옷걸이에 걸어서 그렇게 한데, 저는 슬랙스 스타일을 원했어가지고 좀 웬만하면 약간 일자에서 좀 조금 더 이렇게 덮어지는 핏을 원했지만, 그렇게 아예 슬랙스인 거는 그때 재고가 없어서 남아있던 이제 정장 바지 중에서 그나마 슬랙스 느낌으로 굉장히 비슷한 거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길이는 사실 저한테 살짝 그때 짧았어가지고 7cm 정도 이렇게 더 늘려주셨고요. 이렇게 늘린 밑단 부분도 굉장히 티가 안 나고 입었을 때 구두랑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바지 끝선도 되게 예뻤거든요. 허리가 크다 보니까 그때 보조단추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뒤에 이렇게 앞정처럼 꽂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단추면 보조단추에 이렇게 끼우니까 허리가 당겨지면서 컸던 부분을 이렇게 줄인 것처럼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면접 준비는 에듀의 강의랑 스터디 모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어요. 준비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되고, 저는 학원 등록은 6월 말쯤에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개강하고 스터디 모임을 시작한 거는 7월 중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되고, 준비 방법은 학원 교재, 면접 기출문제, 스터디 모임, 개인 준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학원 교재는 이제 학원 현장에서 공무원 공직 가치나 지식에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 면접 기출문제는 스터디 조언과 같이 분담을 해서 작성해온 다음에 공유를 했고요. 경험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문제들은 각자 준비를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로 본인 발표 때 각자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줄 때는 논리성이나 경험, 정책 사례 등이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를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리고 개인 준비로서는 스크립트 만드는 게 이제 과제였고, 발표할 거 암기 이렇게 해오는 게 개인 준비였어요. 면접 당일에는 면접 순서를 추첨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면접 순서 뽑은 다음에 그 순서대로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고, 면접장은 바로 대기실 옆 교실이었어요. 그리고 감독관님께서 면접 때 직접 안내를 도와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접장에 들어갔고, 화장실은 다른 면접자와 동선 겹치지 않게 한 명씩만 갈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자료는 9시 20분 이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가방에 다 넣어서 정리를 시키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필기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을 끈 다음에 다 수거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타 뭐 아이패드나 뭐 전자담배 그리고 뭐 에어팟 같은 이런 다른 전자기기들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순서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귀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면접 보고 온 후기로는 저는 원래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 긴장 안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수차례 다짐을 했던 거는 떨리는 건 제가 이성적으로 통제는 할 수 없지만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고 또박또박 자신 있게 전달하자, 이거는 제가 계속 다짐을 했던 거라서 그거는 그래도 잘 전달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발표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했던 내용들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잘 하고 왔어요. 기타 팁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사실 독학하는 방법도 있고 스터디도 있고 강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스터디와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 주변에 독학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 이제 스스로 나는 발표에 자신 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시간이 뺏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독학을 추천하고, 뭔가 저처럼 조언들이랑 의견도 공유하고 그렇게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조금 더 많이 쌓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추천을 하는데, 보면 강의 안 들으시고 스터디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찾을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로가 있다면 스터디만 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강의 듣지 않고 이렇게 독학으로 교재 구입하고 스터디 스스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또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스터디의 우선 장점은 피드백을 조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뭐 정책 등이나 다른 기출에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는 교재에 사실 기출 문제도 들어있고 공직 가치와 관련된 지식들도 많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최신 뉴스에 관한 자료들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도 듣고 스터디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 사실 이 방법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강의로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공직 가치라든지 그동안의 뭐 기출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스터디 모임 때는 제가 구성한 스크립트로 발표를 했을 때 발표를 잘 하고 있는지, 발표력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조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최신 뉴스가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조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스터디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강의를 등록했는데, 만약에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도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거나 거기에 참여를 이제 마음 맞으시는 분들끼리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뭔가 스터디를 나는 구할 자신 있다 하시면은 강의 듣지 않고 독학이랑 스터디 병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스터디랑 강의랑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저 스스로도 공부하는 이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국 세 가지를 다 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확실히 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불안한 마음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좋은 조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스터디 조언들과도 의견도 많이 공유하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잠재워주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